안녕하세요. 군희입니다. 자,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느라 도쿄를 계속 여기저기 막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요요기 하치반 역으로 왔습니다. 여기 지역이 찾아보니까 그 시부야랑 좀 가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여기 근처에 칸타로가 갔던 아주 달콤한 디저트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하고 있기도 한데 그쪽으로 바로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가 맞나? 그렇게 제가 기대하고 있는 디저트 가기로 합니다. 요요기 하치만 역에서 내렸지만 1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이름은 토미가야로 나오네요. 세일즈맨 칸타로 11화의 가게 미니멀. 초콜릿 전문점으로 초코를 좋아하는 저에게 있어 꼭 와보고 싶었던 가게들 중 하나였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매우 심도 있는 초콜릿의 세계를 보여주었던 미니멀. 실제로는 어떨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초콜릿 관련 제품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초콜릿이 있는 건 물론이고, 각 초콜릿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정말 전문가다운 느낌을 많이 전해주고 있네요. 칸타로가 먹었던 메뉴는 초코 타르트인데 시즌에 따라 바뀌는지 몽블랑이 대신 있는데 매진되었네요. 대신 이것이 있었습니다. 미니멀 체험 세트. 여러 초콜릿들을 설명과 함께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트였는데요. 여기에 칸타로가 먹었던 카카오 펄프 주스와 카카오 닙스까지, 그리고 입가심으로 호지차와 커피. 정말 초콜릿을 체험하기 위한 아주 완벽한 세트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초콜릿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카카오 펄프 주스부터. 카카오의 과육 부분을 짜낸 것으로 드라마에서처럼 정말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맛에서 달콤한 맛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네요. 무엇이다? 아이 카카오. 본격적인 초콜릿 소식에 들어가는데요. 카카오 함량이 제일 많은 하이 카카오부터 시식해 봅니다. 카카오 함량이 80%로 확실히 씁쓸한 맛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은 프루티. 칸타로가 먹었던 초콜릿이 프루티 베리 라이크였는데 바로 저 종류였을 것입니다. 약간 상큼한 맛이 있는데? 과일의 풍미를 가미한 프루티는 상큼한 맛이 강해 먹어본 초콜릿 중 가장 특이했어요. 사보리. 녹색 배경의 사보리는 청량감이 있다는 설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화란 건 콜롬비아산 카카오인가요? 포도 풍미가 있다고 설명이 써져 있네요. 갈색의 초콜릿은 머티인데요. 강배전의 카카오 함량 72%. 커피가 원두와 로스팅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카카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초콜릿이 나오나 봅니다. 자측하다는 클래식으로 이름답게 가장 무난한 초콜릿인 듯 합니다. 그리고 초콜릿의 원료 카카오 닙스. 아무런 가공이 되지 않은 카카오 닙스는 정말 쓴맛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쓴 카카오가 달콤한 초콜릿이 되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 제가 맛을 분별하는 섬세한 미식가는 아니라서 일일이 모든 초콜릿을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하이 카카오의 씁쓸한 맛과 프루티, 과일 풍미의 상큼함이 제일 인상 깊었네요. 초콜릿의 깊은 세계에 잠시 빠져들었습니다. 미니멀에서 나오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습니다. 깊은 어둠처럼 깊었던 초콜릿의 세계. 가게 이름도 규모도 미니멀하지만 초콜릿에 대한 지식만큼은 결코 미니멀하지 않습니다.